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동두천과 양주시에 걸쳐있는 칠봉산과 천보산으로 산에 왔습니다. 지하철 1호선 지행역 3번, 4번 출구에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복천사, 칠봉산 정상, 장림고개, 천보산 정상, 회암사지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10.4km, 이동시간은 5시간 10분, 최고고도는 531m,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오늘도 함께 잘 따라오세요.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시와 양주시에 걸쳐있는 칠봉산과 천보산 연계산행입니다. 산행거리가 10km 정도 되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늘도 전철 타고 가는 산행입니다. 1호선 지행역 3번, 4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사이길로 갑니다. 지행초등학교 사이길로 지나가고요. 오늘 코스는 지름길로 가는데 초반 깔딱고개입니다. 다른 코스는 지행역에서 직진하시면 좀 더 편한 길로 산행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갈림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복천사 옆길로 갑니다. 능선까지 1.7km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입니다. 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MTV와 등산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산행시 MTV 주의하세요. 능선에 7개 봉우리가 솟아있어 칠봉산이라고 합니다. 정상까지 2.3km로 적당한 오름과 내림이 있습니다. 봉우리들 오름길에 우회로로 MTV 코스가 있습니다. 봉우리 오름이 힘드신 분들은 우회하셔도 됩니다. 우회하실 때 MTV 주의하세요. 깃대봉에 도착했습니다. 칠봉산 정상까지 900m 남았네요. 칠봉산은 조선시대 세조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곳에 올랐다 하여 어둠산이라고도 합니다. 석봉에 도착했네요. 석봉은 임금이 돌이 많다고 말을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효 전사자 유해 발굴 기념 지역입니다. 상가 호국영령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한 20명이 마스크도 잘 착용 안 하고 산행하는 단체가 있더군요. 지킬 것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투구봉에 도착했습니다. 각 봉우리마다 임금이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재밌습니다. 칠봉산 정상까지 200m 남았네요. 맑은 표지판도 옛것이네요. 진달래바위라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칠봉산 정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동두천 육산 종주 스탬프 박스도 있습니다. 칠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칠봉산 정상을 돌봄이라고도 하나 봅니다. 다음 포인트인 장림고개까지 1.1km 남았네요. 해피니스님이 오버행 바위에 붙어봅니다. 솔리봉에 도착했네요. 장림고개까지 800m 남았네요. 고개까지 600m 남았습니다. 다리가 장림고개를 이어주네요. 해룡산 정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헬기장 360도 뷰입니다. 칠봉산 왕방산이 조망됩니다. 천보산 정상까지 700m 남았네요.
첨보산 오보루입니다. 축성령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첨보산에 올라섰습니다. 양주의 병풍 첨보산맥이 조망됩니다. 다음 포인트인 회암사까지 800m 남았네요. 등산로가 왕사라 많이 미끄러워요. 조심조심 하세요. 오래된 사찰인 회암사가 조망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불곡산 도락산도 조망되는데 아쉽습니다. 이 방향으로는 수락산 도봉산도 조망되는데 아쉽고요. 이 길로 직진하시면 조금 편한 길로 하산합니다. 저는 앞눈길로 갑니다. 회암사 하산길이 다소 거칩니다. 조심조심 따라오세요. 회암사까지 300m 남았네요. 100m만 내려가면 회암사입니다. 선각 왕사비를 지나갑니다. 약수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사랑한 왕실 사찰 회암사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무학대사비도 있네요.
오늘 마지막 포인트인 폐암사지까지 700m 남았네요. 약수터에서 약수 한 모금 합니다. 폐암사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가 상왕으로 물러난 후 폐암사에 궁시를 짓고 머무는 등 행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사지 박물관이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임시 휴관입니다. 주차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78번을 타시고 덕정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